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저 교정 풀렸어요. 오! 네. 그동안 고생하셨네요. 기뻐요. 네. 근데 누구세요? 이웃집 언니입니다. 이웃집 언니.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동안 큰일 하셨네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누구세요? 네. 둘리입니다. 둘리씨. 오늘 무슨 사연 가져오셨어요? 저와는 좀 다른 분의 사연을 갖고 왔는데요. 네. 이분은 이성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아, 그 본인은 이성과의 관계가 전혀 안 어렵다는 이야기군요. 아, 저는 마음이 열려있죠. 이성과의 관계. 네.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1년여간 사연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이제야 보냅니다. 꼭 박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이성 문제에 관한 것이에요. 저는 이성과 친해지는 것이 어렵고 남녀관계로 들어서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대쉬도 많이 받았고 대쉬가 아니더라도 저를 좋아해서 친근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접근을 눈치채면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많이 갔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 경우 특히나 도망을 멀리 가서 남들보다도 못한 관계가 된 적이 많아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제가 그들을 싫어하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싫어하는 줄 알았다거나 관심 없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건 보통의 일반적인 여자라면 잘 되고도 남았을 관계를 저는 수도 없이 망쳐버려서 제가 좋아했거나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을 모두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제 취향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놓쳐버린 게 너무 아까워요. 저는 M자 유형의 사람인데 아이디얼에 로맨이 높은 것 같고 특히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상당히 로맨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스스로 감수성 높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신을 좋아하면서도 저 자신의 약한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강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사람들은 저를 상당히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자기 의사 표현하는 멋진 사람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처음 보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를 조금 알게 되면 저를 자신감 없고 소심한 사람으로 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알게 되면 제가 복합적인 사람이라고들 인식합니다. 논리적이고 똑똑한데 어딘가 좀 허술하고 때로는 굉장히 감성적이다 라고요. 감성과 이성의 대립 사이에서 늘 고민했고 그것을 M자형 유형의 인간으로 표현해주신 박사님의 통찰력에 너무나 감탄했죠. 해방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 느끼는 양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했던 감정을 이해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가 감정은 제 삶의 여러 방면에서 저를 많이 괴롭게 했지만 어느 영역보다도 이런 연애 문제에서 정말 저를 크게 힘들게 합니다. 저는 제가 유혹을 해놓고도 상대가 유혹되어서 저에게 다가오면 도망가고 싶어져요. 어딘가 무서워요. 그래서 모른 척을 하거나 피하거나 없어집니다.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사실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나에게 자신이 없어서 상대를 맞설 수 없고 도망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어떤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만만하지만 또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신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도 평소에도 자신감이 넘치는 순간과 자신감이 없는 순간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런 저는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눈이 높고 이성적이며 절대 타협을 하지 않곤 합니다. 그래서 제 수준은 안 차고 저에게 제가 원하는 만큼의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거부해버립니다. 회사도 알바도 과외도 친구도 연인도 공부도 학교도 나의 가치에 걸맞는 것이 아니면 저는 차라리 갖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허접스런 인간하고 어울릴 바에는 혼자 당당하게 놀겠고 회사도 거지 같은 대우를 해주는 곳이면 안 갑니다. 아무 인간하고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고 나의 자신감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요. 차라리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돼서 그만큼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저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 번. 그래서 너무 갑갑해요. 저는 도망만 치고 받을 줄만 알지 적극적으로 제가 다가가는 건 할 줄 모르고 너무 하기가 싫어요. 공포스러울 정도로 제가 직접 다가가는 게 너무 두렵고 싫어요. 그래서 도망치고는 그 관계를 그냥 잃게 돼요. 갑갑하네요.
박사님을 사실은 직접 만나 뵙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WPI 프로파일을 첨부했는데 제가 덜 솔직하게 체크했던 것 같고 현재와는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 사연 M자형의 분이 가진 아주 전형적인 사랑의 고민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런 분이요, 또 본인 딴에 도망가는데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본인이 외롭거나 누구라도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딱 누구랑 연애 관계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항상 또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알아요? 약간 생뚱맞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뚱맞았다라고 표현 안 하고 보통 똥 밟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어, 근데 이분은 지금 아무도 안 만나고 계시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래요? 네. M자형이 되게는 매력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죠. 이분 사실 M자형이고 그런데 셀프 낮고 트러스트 낮으니까 자기가 네. 그 상황에서 잘 될 것 같으면 이건 내한테 맞는 게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을까? 이러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미치지 못해. 저 사람한테 내가 패가 되느니 나는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 다 하게 되거든. 아... 둘리 씨로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생각이죠. 네. 사실은 일단 뭐 들이대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아, 둘리 씨는 항상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없어요? 없죠. 아, 그래요? 제가 있으면. 네, 있으면요. 항심서 넣겠냐, 그러죠? 예, 데이트하고 네. 있겠죠. 그렇죠. 그때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 본인한테 대시하는 남자는? 무시했어요. 어, 무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하신 분은 무시가 안 되던가요? 그렇더라고요. 네. 오, 부러워. 얼마나 매력적이면 내가 무시를 못할까? 근데요, 사연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연으로 돌아가는데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부족할 것 같아서 도망가는데, 근데 오히려, 뭔가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똥말았다는, 자기보다 조금 못할 것 같고, 조금 뭔가 만만해 보일 것 같은 사람하고는 만날 것 같아요. 네, 네. 초등생들이 뭐 참 재밌어 하는 게 그거에 관련된 얘기하시네요.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은 못난 남자가 다가오면 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인데 저 이 사람보단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 마음에 지금 아무도 안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이런 M자형 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좀 못난 남자가 자기한테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 저 불쌍한 사람 내가 좀 잘 돌봐줘야지. 그래서 내가 좀 키워야지. 이 마음을 많이 가세요. 평강공주 같은 마음.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망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 네. 근데 이분이 남녀 관계에서 더욱더 어려우니까 이분은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즐기고 자기 능력도 개발하고 비교적 잘 지내시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아셨어요? 컬처가 만빵 높잖아요. 아. 그래서 M자의 컬처는 주로 혼자 지내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래도 이분 연애하고 싶어서. 연애하고 싶죠, 그죠? 네. 근데 이분이 연애를 하면서 이분이 만병통치 같은 그 상황을 지금 본인이 기대하고 있고 또 본인이 마음에 드는 남자면 본인이 뭐 단순히 인물이 좋다든지 또 배경이 좋다든지 뭐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해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때 이분은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지냐 하면 자기가 죄책감을 가져요. 왜요? 나는 저걸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데 또는 내가 저걸 받으면 난 나쁜 년이 될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야. 왜요? 그걸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거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 못 되니까. 아 그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애 상황이 있는 거네요? 연애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기대나 자기의 존재 이유, 가치를 상당히 낮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되는 사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높게 볼 때요? 자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주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야 한다.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 자기가
자기한테 뭐 월급을 적게 주거나 또는 자기를 좀 싸게 취급하는 동네에서는 자기는 절대 안 간다 그죠? 네.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지키고 나름대로 높게 취급받으려는 생각을 엄청 하는데 네. 연애를 하는 그 관계에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이 경험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스스로 이성적으로는 자기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높은 가치를 자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감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자기를 거의 쓰레기 취급하거나 자기를 상당히 학대하고 무시하고 비하하고 하는 디스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기가 상당히 N자 유형의 특성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연애를 통해서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분은 연애, 이분 사연에서 보거나 이 내용에서 보면 이분은 연애를 통해서 어떤 걸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네.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네. 없으니까 모르죠. 네. 그 자기한테 좋다고 다가오는 남자한테 또는 연애를 할 때 그 대상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보통 우리가 그럴 때는 자기의 욕망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그걸 충족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그게 분명하지 않았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에요. 아 그러면 혹시 뭐 추천해 주시는 욕망 돈을 따라라 잘해준 남자를 만나라 이분은 그 관계에서는 내가 욕망을 가져도 될까 이런 고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그건가요? 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분은 어떤 욕망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 가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를 가지고 싶은데 완벽한 애인을 갖고 싶은 마음. 완벽한 애인 어떤 사람이 완벽한 애인이에요? 뭐 잘생기고 잘생기고 나만 바라보는 사랑꾼에다가 나만 바라보고 네 돈도 많고 돈도 많고 돈도 많고 똑똑하고 착하고 네, 네. 착하고 그러면 가족들도 다 똑똑 네. 착하고 아 왠지 또 불안한데요? 왜요? 제 심리를 또 분석당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알겠죠? 네, 네. 제 이 상황만은 피해보려고 그랬는데 왜요? 제가 항상 탈탈 털리잖아요. 아니 뭐 바충류가 털리는 거야. 털봤자. 네 아무튼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런 분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이런 분이 본인한테 대시할까요? 안 하죠. 그럼 지금 본인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골라라 이거. 아니죠. 이분은 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뭐. 못난 사람도 있고 그냥 다가오는 사람들. 그렇죠. 네. 본인을 좋아해서. 네. 네. 그 말은 뭘 뜻하는 거야? 이분은 자기한테 좋아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 사람이 잘생겼냐, 잘났냐, 돈이 많냐, 똑똑하냐, 착하냐 이런 거를 생각조차 하나야 안 하나? 관심도 없네. 자, 본인의 케이스에 한번 생각해봐요.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할 때 도망 안 갔잖아요. 네. 그럴 때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이유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요? 막 자기 얘기도 엄청 잘하고 그렇죠? 주장 있게 얘기하고 그럼요.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삐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죠. 나와 다르게 그렇죠. 나와 다르게 네. 그런 점에 되게 끌렸어요. 그렇죠. 되게 그러면서도 아, 저 사람 진짜 뭔가 성깔 있고 막 지내면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 그까지도 하면서도. 아. 그게 또 섹시해 보이죠. 아 매력 있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그 이야기를 이분이 지금 조금이라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분은 상대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으니까 연애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이랑 만나는 것도. 근데 본인은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거의 의식을 안 해요. 본인은 자기한테 마음이 드는 사람을 하고 만나게 되면 이분이 왜 셀프하고 트러스트가 낮았냐 하면 그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 거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온통 네. 자기 얘기만 하죠. 그렇죠. 아 놀라운데요? 그 상대방을 안 보고 자기 나는 이래 하고 계속 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항상 감정적인 측면에 대면 이분은 자책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 심리 상태에 아주 급속하게 빠지게 되고 또 본인 나름대로 어떤 절대적이거나 이상적이거나 멋진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미치지 못함에 대해서 하염없이 스스로 자괴감을 빠지는 그런 성향이잖아요. 프로파일도 그렇게 다 나와있잖아요. 본인이 사실은 얼마나 이성과의 관계에서 매력적인 사람이고 자기한테 일단 접근하는 괜찮은 인간. 네. 근데 이분은 또 특성이 이런 찌질한 사람은 안 도망가요. 진짜요? 네. 왜 안 도망가는 줄 알아요? 왜요? 그 지지런 사람보다는 지가 잘났거든요. 아까 똥 밟는다는 이야기가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은 낯선 사람은 도망가거나 불편하거나 불안한데 친숙하면 찌질해도 아, 친숙하면은 같이 있는 같이 있죠. 그러면서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M자 여자가 찌질한 남자를 안 만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의 욕망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연애를 하려고 하는가? 남자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사람인가? 아니면 딱 요것만 해주는가? 뭐 돈이 많거나 밥일을 잘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그냥 나를 공주로 모시거나 딱 분명하게 하나만 딱 잡아야 돼요.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생기고 성격 좋고 돈 많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도. 근데 나를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죠. 파충류하고는 연애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자신의 욕망을 분명히 하라는 건데 근데 이분 다가가는 게 두렵다고 계속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분한테 다가가는 사람들은 이분 주위에서 많이 얼쩡거리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남자 중에 제일 잘난 남자한테 전화해서 사귀자고 하세요. 이런 단순무지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연애할 때도 자기가 이 상대와의 관계를 뭐를 원하는지 모르면 진짜 나중에 내가 더 찌질해지는 것 같아요. 그 상대마다. 그렇죠. 네. 네. 아시겠어요? 네. 장난 끝났죠? 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아, 이분은 남녀관계로서 네.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에게 있으니 남녀관계라고 할 때 본인이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지 스스로 자기한테 사실은 여자가 남자한테 엊그제하고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아요. 수십 수백까지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정확히 본인이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남녀관계가 어려워 이러니까 이분이 문제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누구세요? 유튜브 안녕하십니까. 네. 둘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